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언급됐던 인물이죠.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오늘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. 대장동 개발사에서 억대 급여를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준 경위가 무엇인지 검찰이 추궁했다는데요. 이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했습니다.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를 확인하려는 겁니다.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않고 화천대유가 소송을 벌인 지역 송전탑 지중화 분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권 전 대법관도 고문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화천대유 측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법률 조언을 했을 뿐 불법 변호사 활동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연루 의혹도 살펴볼 방침입니다. 김만배, 유동규, 정형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.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이 무죄로 확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데 권 전 대법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해왔습니다.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.